네, 우리 산마루 산악회 지향산 갑니다. 아이고 형님, 아 이젠 다 신었네. 어 형님, 아 이젠 제대로 신었죠? 어? 어 아 이젠 제대로 신었어. 어 잘 신으셨어. 너무 미끄러워요. 예예, 생각보다는 이게 멋있하네. 거시기 멋있하네. 올림픽 아라바오길 종합 안내도가 또 있네. 이게 이건 대관령면 등산 안내도. 아, 어떤 대관령 평창군 종합 관광 안내도가 쪽 있습니다. 야, 산이 만만치 않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멋있게 거시기 하네. 바오길 일구가는 이쪽으로 가고요. 우리는 올림픽 트레킹 로드를 가는 게 아닌데, 이거는 안덕방 고로포기산 능경봉 대관령 후계소로 가는 길이고요. 우리는 이래서 대관길을 통해서 가다 보면 지향산 쪽으로 갑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길입니다. 이야, 계단 올라가 봅시다. 와와 와와 와. 네, 동해 영동 고속도로 준공 기념비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종석 나고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종석이 형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형님 가요. 자, 대관령 이쪽으로 가면 대관령이고. 자, 우리는 대관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고루포기산으로 갑니다. 예. 예, 고루포기 산을 지나서. 근데 형님, 요거 우리 상록수로 왔다가 예, 바람이 얼마나 세가지고. 오늘은 바람 안 불어. 예, 막 차가 흔들흔들하고. 예. 어, 형님 빨리 가. 능경봉 등산 안내도가 있네요. 근데 우리 여기 너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선두랑 같이 갑시다. 왔다, 이 자식들 내 말도 없이 리본 장착. 아, 이게 리본 장착 장소를 만들어줬구나. 어쩐지 많이 붙어져 있다니. 고로포기 정상, 하악골, 능경봉 정상, 다 이게 정상이네. 야, 우리가 갈 길이 제양산으로 갑니다, 우리는. 다음에, 능경봉 가세요? 우리보다 한참은 이네. 우리는 지향산밖에 안 간대. 예, 잘 가세요. 이제 앞으로 고로포기산도 가보고 올 겁니다, 능경봉. 예, 예. 우리는, 예, 제왕산역이요. 이쪽 기퉁이 제왕산 쪽으로 가요. 우리는 뭐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능경봉까지는 가기 어렵고, 능경봉은 1123m고요. 제왕봉은요, 한 900 얼마인가 그렇게 돼요. 한번 가봅시다. 봐봐, 봐봐. 산불조심. 5월 15일까지. 산불조시 함부로 예, 들어다니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봄철에 오면은 벌금 물게 됩니다. 올림픽 트레킹 로드를 가라. 올림픽 아리바오길. 누가 저쪽 물가로 나를 데려다 놓았는지. 김순실. 이름이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 순실이. 가을도 겨울도 아닌 11월 찻집 창가에 앉아 바라보는 호수는 깊은 생각에 잠겨 누군가 저쪽 물가로 나를 데려다 놓았는지 글썽이는 마음 한없이 일렁인다. 몸도 생각도 성그러져 가지만, 꼿꼿했던 허리도 둥그러져 가지만, 하늘 우러러 생생했던 이파리의 기억을 안고 이후로 가는 것들. 한 곳을 향한 가지 끝이 팽팽하다. 이야, 여성인 것 같은데 멋진 시를 썼구나. 이름다운 시다. 아무도 없네.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냐?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가자. 산으로 가자. 올림픽 트레킹 로드를 가자. 여기까지는 믿고 가자. 세월 권혁소.
하얀 꽃나무에 하얀 꽃 피었. 네, 임도를 따라오다가 제가 항상 가는 길 제대로 산길을 접어들었습니다.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입춘이 지났더니 도와주겠어요.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아, 이거 대관령이네. 대관령은 영등조가 통하는 관문으로 옛부터 99 급으로 알려졌다. 해발 865m 높이에 총길이 13km. 강릉의 진산이다. 삼국유사에는 대령이라 했으며 고려 때는 군령 조선 중기후 대관령이라 불렀다. 이곡의 어느 편 반정 등 많은 유리가 전하며 강릉 출신 신사임단 효군 등은 여러 시문이 지어졌다. 옛길에는 1824년에 주민들이 세운 기관 이병하 유해 불망비, 1917년에 새긴 대관령 중건 기념 비문, 대관령 산신나가 국사 성황당 문화나 유작이 많다. 아, 그렇구나. 우리 지금 가고 없네. 빨리 갈게요. 예, 너무 멋있어요. 아, 예. 와, 저쪽도 한 산도. 우리 팀이시네. 갑시다. 예. 예, 예. 아. 가자, 가자. 눈이 많아요. 엄청 멋있네. 저거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멋있어요. 대관령, 대관령이라 생각하면 돼요. 대관령. 아, 어디 멋있네. 아, 너무 멋있다. 아, 아, 멋있어요. 이 길이 참으로 멋있는 길이네. 여기 밑에 우리 팀들도 저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야, 지향산 가는 길에 이렇게 멋진 바위를 만났습니다. 이 봉우리 이름은 없나 봐요. 아, 아, 요리 가기나 좀 위험해 보이고, 이 옆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돌아갈 수 있군요. 아, 멋있어. 오차, 오차, 오차. 왜요, 왜요? 아, 여기 가지고 계시구만. 너무 멋있어요. 아. 와서 옷 벗으시구만요. 아, 여기 보세요. 부인, 형님. 고! 그래서 동영상 비슷하니 써먹어야지. 너무 멋있어요. 오, 대관령. 지향산아. 멋진 수호나무에 반은 고사되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나무다. 야, 아름다운 소나무길입니다. 저기 소나무 좀 봐요. 우와, 우와, 멋진 소나무야.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그비. 멋진 잎석입니다.
아, 여기가. 아, 여기 혼자 뒤지셨어요? 예, 예. 제양 솟대바위라구나. 제양산가의 길에 솟대바위. 오, 사진 찍자. 너무나 아름다운 솟대바위. 한 번 더. 솟대바위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네요. 솟대바위 뒷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멋있다, 진짜. 진짜 멋있어요. 어째요? 사진 찍고 계시군요. 우와, 어째요? 솟대바위 지나는 길인데 계속 멋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소나무들 봐요. 대양 소나무들. 대양산암까지 찍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목 소나무가 있어요, 근데. 저거 찍어야죠. 보세요. 고사목 소나무. 멋진 소나무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와, 멋진 고사모. 여기 와 계시네. 제왕사. 대관령. 동쪽 남역에 위치한 제왕사는 841m이며, 이가 제왕산 정상이에요. 맞죠? 예. 네. 성상모 올류 양산명 사이에 있다. 아. 너무 멋있어. 예, 네, 너무 멋있어. 야, 여기. 잠깐만, 잠깐만, 뒤돌아봐. 여기 봐봐. 아, 동영상 찍으면서도 그냥 찍어줘. 자, 형님. 거 왔어. 이거 사진 그대로 찍어줘. 둘이 같이 서봐요. 세 분이 같이 서도. 예, 그게 서봐. 예, 같이 올라가요. 자, 지향산 정상 그거 있네. 자, 지향산 앞에 가서 서봐요, 이제. 저거. 인증샷 찍게. 저기 가봐요. 저 앞으로 가봐요. 선생님 여기 너무 멋있다. 어, 형님 한번 서지. 가면서 서봐. 나도 일단 한번 찍어줘. 예. 네. 네. 잠깐만요. 형님부터. 자, 서보세요. 자, 아, 가지마. 잠깐 기다려. 기다려. 자, 사진 하나, 둘, 셋. 오키바리. 다음 사람. 나 이겼어. 죽어요. 여, 형님이 좀 들어봐. 난 이 의식까지 다 찍어야 돼서. 동영상까지 찍게 돼서 내 거 찍은 거 찾으면서 찾으면 된대. 하나 둘 셋 됐어 형님. 나도. 예, 됐어. 예, 예. 자, 하나. 야, 야, 내 의리 와서 찾으면 돼. 오케이. 하나 둘 지향사 또 찍으세요. 형님도 찍어. 얼째 팔 하나 걸쳐. 형님 기록 찍으니까 발을 올려. 오케이 오케이. 하나, 제일 먼저. 하나, 둘, 셋. 그래서 맞으면 되겠다. 됐어. 아니, 수고했어. 갑시다. 아, 얼른 와, 얼른 와. 형님도 얼른 찍어줄게. 너희 사람들 없을 때. 자, 자, 거기 있어, 거기. 발 하나 올려, 형님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저기 정상석이에요. 셋. 가. 정상석이 또 있대요. 여기 와. 와, 서나무랑 너무 아름답다. 회장님, 뭐 먹을게요? 뭐 먹으시라고. 먹으시려고. 아니, 이거 맞다. 여기는 어디 먹을 데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속이 미지근. 임신했어요. 특별약이 있는데. 언제?
막걸리 막걸리 우리나라 술술술 멍향이야. 뱃속이 꿀꿀하면 한 방울만 먹어도 착 잦아들어. 그런 소리 20년 넘게들 사진 찍을게요. 사진 찍을게요. 예, 살짝 가고. 형님, 정희 형님, 지황산 표지석은 없어? 돌로 생긴 것은? 돌로 생긴 지황산 표지석은 없죠? 다 찍었죠? 어. 형님, 가다가 술 한잔 합시다. 응? 술 한잔 해. 얼른 넘어가서. 그럴게. 한잔 해요. 나는 형님만 믿고, 형님 가방에 분명히 술 있는 줄 알고 불나게 쫓아왔어요. 나 무거워서 안 가져온 게 아니라, 예? 예? 일본을 왜 가, 내가. 일본 맨날 가는 일본을 돈 들어왔는데, 형님 여기서 사람, 안 가, 안 가. 아니다, 안 가, 안 가. 형이 그 갔어. 나도 정 떨어져가지고 안 가. 자리 잡을게요! 앞에 와서. 형이 나 정 떨어져서 안 가. 그런데 안 가. 어이, 일본이야, 이거. 여기 대한민국 산도 2000산 인자 넘어가지고 어디 외국 나들이래. 한 5000산이나 되면 또 외국 간단 말도 되겠네. 예? 갔다 왔지, 또 다른데도. 내가 외국도 얼마나 많이 나들이 했는데. 형님, 그런 데 한 번 안 가면 우리나라 산 20산도 다녀와. 어, 근다니까 돈이 엄청 비싸. 돈 벌라고 작정했는 것 같아, 산악회들이 다. 근데 엄청 싼 데 하나 발견했어요. 방송이 나온대. 예, 진짜로 방송. 진짜 방송이요. 방송국에서 나온 거. 그거는 진짜고, 그거는 싸요. 엑기스만 뽑아서 그건 가죠. 그러면 어디 가서 마사지 하라는 거, 그런 것도 없어, 그거는. 아, 지향산 정상 여각이다. 진짜 정상. 나무가 좋아서 여기다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아까 그거, 저, 고사모. 예, 840m 지향산. 잠깐만, 이건 마무리. 아니야, 여기까지만 찍고. 님, 언론이라고 수고하셨어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만세. 수고하셨어. 내려와도 됩니다. 자, 빨리 올라가십시오. 사진 찍어드릴게요. 참 좋아하네. 술 안 먹고 와. 찾기. 솔직히 얘기해. 참 좋아하네. 그냥 술 안 먹고 하냐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사진도 찍어드리고. 하나, 둘, 셋. 단체 하나 찍자. 우리 단체. 그래. 단체도 찍고. 빨리빨리 서. 108. 108도 와요. 자, 이거. 자, 이걸로 발표해야지. 자, 자, 여기 일단 찍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네. 이것만 들고 있어요. 끄지 말고 들줘. 예. 나 나가면 내일 가운데 딱 놓고. 예, 그러고 나한테 도로 줘야 돼. 예, 이게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와, 포즈 좋고. 미인이세. 아니, 나 먼저 가. 긴 다음에 늙은이 와도 나도 좀 좋아 보이죠. 오케이, 와리 그대로 주십시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연달아 찍으니까. 예. 아, 여기 형님 하나, 먹어봐야지. 둘, 땡큐. 형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굿굿굿.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 우리는 아까 이쁜 얼굴 찍더니 또 찍어. 멋있네요. 아, 근데 우리 팀 어디로 갔어요? 아, 갔어. 예, 예. 아. 믿고 있는 거야. 멋있어. 갑시다. 예. 너무 멋있어. 자, 자,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어주셔서. 와. 이 안내문이 있네. 아, 기준인데는 측량 삼각점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구나. 이거 파손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가보자. 야. 야, 오늘 목표 지향산은 당도에서 인증샷도 찍었고, 이제 내려가서 에, 술도 좀 먹고 해봐야죠. 내려가 봅시다. 아, 우리 산마루 산악계 최고 미인 같아요. 너무 너무 이쁘다. 건강하시고 좋죠. 산에 많이 다니시니까. 예, 예, 가봅시다.
인증샷, 나 개인 사진을 안 찍어갖고 얼른 올라와서 또 찍고 옵니다. 여기 내려가면 됩니다. 위험해서 끄고 가야 될 것 같아. 우리 산마루 산악회 원정 더울 와가지고 오늘 상록수 산악회 팀입니다 우리. 예예. 예. 아 예 형님. 와. 이야. 아니 아까 그 홍우가 온 게 우리 것이었네. 아, 내가 사왔다니까. 그래요? 나 아니면 누가 사와요 이걸? 그러니까 형님. 아 나는 산마루 산악회에서 내는 줄 알고. 홍어, 홍어, 진짜 좋네. 예, 예. 나 이리다까지 못 가고 있어. 예, 예. 형님, 술 한잔 따라 봐봐. 콜라비, 콜라비. 아, 이제 봐줄게.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네. 형님, 이 양이 따려면 좀 더 따라줘야지. 이거 찔찔거리다가 망한 거 아니야. 이거, 이것저것 먹고, 아이고. 안 보이잖아. 안 보여. 형님, 고맙습니다. 아, 제가 컵을 내려줬어야 되네. 아니, 막걸리 갖고 왔잖아. 막걸리요? 응. 아니 그냥 술을 하면 막걸리 그렇게 말을 한 거 이제 막걸리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막걸리 가줄게요. 나보고 먹고 가고 있잖아. 막걸리 갖고 아 그래 지평 막걸리 다음엔 사올게요. 예 우리 회장님 드리려고 꼭 사와야지. 형님 술 한잔 하시세요. 응. 아, 안 먹어. 네. 나 이거.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 응. 허초도 많이 나이가 망가진 것 같아. 망가진 것 같아 허초도. 그렇잖아. 괜찮아? 아 형님이 나보다도 팽팽해 보이네. 큰일 났네 이거. 한잔 해야지. 정신이 뭐 그래. 젊어 보인다고요? 형님 고맙습니다. 이 맛이야. 이 맛이야 이 맛. 아 또 주는 거야? 나 조금만 줘. 됐어. 이제 앉아서. 근데 저 술 잡수고 남하고 싸우지 마. 종석이 형님 잘 데리고 다녀. 누구? 때리지 말고. 송정석이. 그리고 잘 놀고. 내가 항상 내가 당해. 얼마나 얘기도 잘 하신다고. 앞뒤에서 피해끼셔, 민폐끼셔, 떠들지 마. 예, 안 떠들게요. 진짜, 차 안에서 떠들면 진짜 짜. 본인들은 몰라. 먼저 사는 날, 진짜 짜증나 죽겠어, 뒤에서. 아니, 내가 보기에는 부회장님이 제일 떠들던데, 뭐. 아이고, 나는 절대 술 먹으면 말 안 해. 체력이 없어서 못 떠들어. 집에서나, 밖에서나, 절대 딱 말이 없어, 술 먹으면. 진짜? 예. 근데 저번에는 혼자 소리가 들리네. 아, 뭐가 맛있어? 아. 그럼 잠깐 저 혼자 다 차지하고 떨어뜨릴게. 벽가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기름 쌓아 줄까? 홍어가 서울 사람들 먹기 좋게. 안 삭혔구만. 안 삭혔네. 안 삭혀가지고 진짜 인자, 괜찮네. 이제 그냥 한 잔 더 먹어야 돼. 좋죠. 아 일로세요. 일로세요. 아이고. 아니 고모님 뭐 안 짊어지고 오셨어? 응? 아까 이거 나눠주는 거 안 짊어지고 왔냐고. 내가 안 먹고. 응 네가 갔다. 홍어해. 아이고 덥다. 응. 이거 야 아이스박스 좋네 이거. 아이스박스 진짜 좋다 이다가. 뭐나. 엄청상 금광석을 찍어봅니다. 와. 어우도 금광석. 아유 예. 금광석이 너무 멋있으세요. 여 오봉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 와 여 제대로 가시네. 우리는 이제 저 지향상 넘어왔으니까. 그냥 적당히 즐기다 갑니다. 잘 가세요. 네. 와, 이거 멋있는 금강성. 이야, 빨리 가보자.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어쩌면 금강성 찍고 싶어서. 우와, 저런 산들 봐라. 저 멀리. 이야, 오늘 날씨는 비록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여기까지 하고 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어쩌야. 예.
우봉에서 올라와서 지향산을 가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예,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올라오고 있습니까? 예, 강릉서. 강릉서? 대관령. 대관령 올라와서 이렇게 하신 거. 지향산 가는 거죠? 그렇죠. 아, 예. 형님, 올라와요. 아버님, 어서. 아니, 아니, 올라오신 분이 올라와. 올라오신 분이 올라가시죠. 예. 예. 예, 예. 잘 다녀가십시오. 네. 여기는 빨리 우리 팀이 걸어야 되겠다. 어디서 끊고 가자. 아, 저 멀리 손을 서 저 산들이 또 호초를 잡아 잡네.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미세먼지가 가득하지만 그래도 안 쳐다볼 수가 없네. 가 봅시다. 아, 우리 팀인 것 같은데. 어디 있어, 정석이 형? 늦바람 났어? 늦바람 났어? 바람은 여기 여기. 응. 나무로 찍어요. 야. 예. 예 예. 야 이거 저 고사모. 예 형님 찍어드릴게. 자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정석이 형도 쳐봐. 형님이랑 같이. 예 쳐봐. 작가 선생님한테 찍어달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 나 작가는 아니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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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멋있다, 가자. 네. 형이 가. 와, 이렇게 멋있네. 이게 금강송 맞죠, 형님? 이게 금강송 아닌가요? 여기 금강송 같은데요? 색깔이? 그러니까요. 아, 금강송이. 근데 우리가 금강송을 그냥 이렇게 가도 없이 하늘로 빛이 섞기만 하면 금강송인지 한디. 이게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소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니까 옆으로 가지를 많이 뻗었네. 네. 얘는 왜 어쩌다가 이렇게 고사목이 됐나? 멋있네요. 와. 소나무 군락지네 이거. 군락지. 저는 소나무 군락지, 금강산 군락지입니다. 이게. 네. 이거 대강길이라 당연히 이렇게. 순대 소나무잖아요. 예예예 예, 예, 맞아요. 와. 아니 금강산이네요. 네. 요 금강산을 저. 여기 사니까 저. 네. 어디 가면 해송이고 네. 바닷가에 가면 바다 가면 해송이고 네. 육지에 있으면 육지송이고 육송이고 요거는 이제 특히 이제 금강송에 들어간데 네. 요거를 저기 저 북한 사람들은 미인송이라고 한대요. 네. 미인의 피부처럼 아름답잖아요. 아. 북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또 그것도 괜찮은 것 같대요. 우리는 아. 금강송이라고 하고 오래된 소나무네 전부. 예예예. 예, 예. 야 이게 뭐 200년 300년 아산길입니다. 모두다 조심조심 잘들 내려가네요. 1387-6666666 6개나 되네. 예, 원래 그 기독교 같은데 6666 세 자리만 돼도 불안하다 그랬는데 조심해야 되나? 비상 구급함이고요. 이제 지향선 인도 영역 지향선에서 내려가지고 대관령 박물관으로 내려갑니다. 형님 이쪽으로 가셔야죠. 예, 예. 예. 일행이요. 아, 네. 예, 예. 야, 하산길인데도 소나무 금강송 좀 보십시오. 금강송아. 금강송아 너 참 쭉쭉 빵빵이로다 너는 쓰일 것도 참 많다지 절 경복궁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다 했다더라. 아, 지금은 참나무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지하면 나무 이름에 참자가 붙었겠습니까? 참나무도 대단한 나무 것이다. 새 중에도 으뜸인 새가 참새요. 예, 나리 중에 으뜸인 나리가 참나리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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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예, 대단한 숲길을 걸어왔습니다. 지향산에서 하산하고 있는 길인데, 다들 즐거운 마음을 품고, 저, 맛있는 점심과 저녁 그 사이에 먹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아침과 점심 사면 아점인데
점심과 저녁 사이는 점저야? 그런 말은 못 들어봤어. 하여튼 가봅시다. 가자 허처야 달려라. 오호, 맛있는 식사가 허처를 기다리고 있다.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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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점잖아니 거꾸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는 지향선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하산길입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지향산아 안녕. 아, 총괄대장님 벌써 부채 집어넣어요. 좀 붙여줘요. 오, 땀 났네요. 아이고. 아, 네가 한번 붙여볼게요. 아, 시원해. 아까 밝고 땅 막 나왔을 때 붙였어요. 20, 30, 90, 40, 네. 50, 100까지 150. 아니, 올 겨울 날씨가 예, 이런데요, 진짜로. 와, 또 가봐야지. 이야. 봄모는설입니다. 지향산에 다녀온 길에 계곡에서 이렇게 우렁찬 봄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행복이지 않을까요? 사진 한번 찍어봐야지. 한 번 더. 이야, 이 밑으로 막 얼음장 밑으로 물이 막 팍 내려가고 있어요. 와, 너무 멋있죠? 자, 여기까지 찍어보고 또 가보도록 합니다. 와. 봄이 와요, 봄이 와. 헤이, 허차 가자. 네, 지향폭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향폭포로 가고 있습니다. 와, 지향산 폭포지요. 지향산의 폭포니까 지향폭포가 맞구려. 지향폭포. 우와, 지향폭포가 있구나. 와, 저기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 봄 오는 소리. 아, 꽁꽁 얼었습니다. 지향폭포. 우와, 이거 밑으로 내려가는 길. 지향폭포, 지향폭포. 저기서부터 올라 내려오면 엄청 나겠네요. 예. 너무 멋있죠? 와, 저기서부터 지향폭포를 이루고 있어요. 아, 멋있다. 자, 여기까지 찍고 가보자. 지향폭포에 왔습니다. 와, 여기가 지향폭포인데 얼어서 모습은 제대로 못 보나. 여기까지 봄 오는 소리로 대신합니다. 제왕폭포 안녕. 태양결 의자입니다. 와, 멋있다. 예, 네, 엄청 멋있네요. 어학교 왔대요. 어학교 7월 7일 날 칠성날 와야 되겠네. 음력으로 7월 7일 견우직능가 만나는 날. 제왕결. 아, 기다려볼까? 혹시 여자가 올지 몰라. 아니, 여가 견우직녀가 만나느냐? 오작교요, 오작교. 아니, 누님, 여가 오작교라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 여기가 오작교라니까. 예? 그냥 가시네, 오작교라는데. 아, 남자 눈길도 주지 마요. 여자가 봐야지. 오작교래, 여기가 오작교에. 견우직녀가 만나는 오작교입니다. 와, 제왕교 오작교 멋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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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작교. 7월 7일날 또 와야 돼요. 근데 7월 7석에 오작교에서 견우직녀가 만나야죠. 멋집니다. 아이고, 지향산 후 엄청난 계곡수입니다. 봄이 되니까 이렇게 막, 이야, 이렇게 많이 흘러내릴 수가 있냐. 다 녹아서 막 흘러내려요. 봄이 왔네, 봄이 와. 수처녀의 가슴에도 봄은 찾아왔다 거라리리리리리리리랄랄랄랄랄라리. 아, 아리랑타령이 절로난다. 지향산의 봄입니다. 봄봄봄봄봄봄. 지향산의 봄이 왔습니다. 아,
으아, 멋지다. 아름다운 지향산의 계곡입니다. 봄바람 났어요. 지향산 계곡에 봄봄봄 보러보러보러 봄봄봄 봄이 왔어요. 지향산 계곡에 봄바람이 불었어요. 저 여인네들이 사진 찍고 있네요. 멋져 부르 가 봅시다. 지향산 동년상에 와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야, 너무 좋아요. 아.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무릉도원. 지왕산아, 지왕산아, 네가 바로 무릉도원이로지. 지왕산, 무릉도원아. 너무 아름다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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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름다워. 아이, 사진 찍고 있는 모습도 아름다워. 사진 찍고 있는 모습도 아름답다니까. 멋있으면 빨리 서라면서! 아유, 같이 서야지. 어깨발이. 너무 멋있어요! 우와. 우와. 예, 예. 너무 멋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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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거 휘돌아치는 물 좀 봐봐요, 요거. 우와. 야, 계곡 수르는 모습 좀 봐라. 오요요요 조심해. 미끄러워요, 미끄러워. 미끄러워, 미끄러워. 우와. 우와, 멋있다. 네. 거기 앉아봐요. 오케바리. 도인이 따로 없다. 도인. 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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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 부이, 엄지차. 부이. 부이, 부이. 형님 말 안 들려. 부이. 도인이라니까, 도인. 우와,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갑시다. 너무 멋있다. 우와. 너무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가봅시다.